지난 11월 간만에 예비군에 갔는데 지난번에도 소개한 바 있는 브런치데이였다. 왼쪽이 오늘 먹은 군대리아, 오른쪽이 현역 때 먹던 군대리아다. 볶음밥은 오늘만 나온 건지 항상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 나 때는 없었다. 우유는 사이즈가 작아졌다. 현역 이때 몇 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다른 업체의 햄버거 패티와 빵, 속칭 군대리아의 재료가 다른 업체의 것으로 납품된 적이 있었다. 급양 담당관에 따르면 기존의 그것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했는데 가격이 같다고 한다. 나와 어린 병사들은 이런 업체가 선정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저질 업체가 로비를 잘하는 게 아닐까 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곤 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저녁했고 예비군 식사 시간에 빵식이 나오자 다른 예비군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선배 예비군은 좋은 업체가 좋은 이유는 시범 공급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이들이 계약되어 공급하게 되면 기존 업체랑 똑같아질 것이라고 했다. 듣고 보니 그럴듯했다. 아, 내가 잘못했네. 메멘토 모리,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로마 시대 장군이 개선식을 하면 노예들은 행렬 뒤에서 메멘토 모리를 외쳤다. 오늘은 당신이 영광스러운 승리자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오랜만에 군대리아가 먹고 싶어진 나는 빈손으로 롯데리아에 갔고 군대리아가 1년 전에 단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공술의 공수가 잘했다.